저희가 처음에 인사할 때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부산에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산말로 뭐 그런 게 있나요? 같은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밥은 묻나? 밥은 묻나. 자 그럼 우리 밥 묻나로 한번 해볼까요? 여행 종사자분들 밥 묻나. 네, 오늘은 여행 인플루언서 녹감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노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처음 여행 인플루언서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서른을 앞둔 겨울에 약간 사춘기 같은 게 오더라고요. 오춘기 같은 게.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여행을 떠났어요. 네. 뭐 국내 여행이요? 아니요, 세계 여행. 지금 국내 여행을 선택하시면 좀 그러진 않죠. 아, 그러진 않죠. 남미가 128일, 유럽이 101일, 그리고 동남아와 대만,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1년을 채우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1년을 하는 중에 네. 블로그를 통해서 일기를 썼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자료가 되더라고요. 한 달만 딱 해보자 했는데 지금이 7년이 지난 거죠. 그럼 여행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수익을 가지나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을 판매를 하고 매거진이나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기고를 하고 여행 상품을 만들고 뭐 여행 관련 마케팅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수익으로.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호텔은 숙박권을 지원을 해주겠죠. 그것도 수익으로 치면은 더 많은 거죠. 뭐 호텔을 가고 거기서 플러스로 뭐 현금을 주고 이런 건 없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네. 마카오 많이 가셨죠? 네. 마카오는 그러지 않던가요? 저 마카오에서 협찬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못 받아봐가지고 제가 나름 마카오의 최초의 유튜버인데 마카오가 대체적으로 호텔도 해주고 현금도 줘요. 오, 진짜요? 네. 그건 관광청 통해서? 아니요, 관광청 통해서는 수익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호텔이 홍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광고업체와 연계돼서 불렀다. 그러면은 현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분야가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대형 메이저 여행사들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는 세계 10대 항공사 중에 하나인 타이 항공도 무도가 난판인데 맞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타이 항공 타보셨죠? 아, 저도 타봤어요. 타보셨죠? 네. 엄청 좋아요, 거기. 진짜 좋아요. 음식도 좋아요. 그런 곳이 망했을 정도면 죽어난다고 봐야지. 그나마 이제 올해 6월부터는 국내 여행에서 이제 조금 홍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관광청도 그렇고 수익이 제 예전 직장과 비교를 했을 때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허리띠도 쫄랍니다.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못 먹고. 그러면은 요새는 국내 콘텐츠를 좀 어떤 걸 좀 소개하고 계시는가요? 네, 백패킹이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럼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통영에 매물도라는 곳이 있어요. 매물도? 네. 너 알아? 당연히 알지. 아, 너 뭐 다 아는 척하고 있어. 매물도, 소매물도. 맞아요. 저는 대매물도. 거기가 대한민국 백패킹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 3대? 네. 그럼 다른 데는 또 어디 어디? 서울에 가까운 곳은 구럽도가 있고요. 한 곳은 맞춰보세요. 한 곳은 뭐 도 하면 저는 제주도밖에 몰라요. 맞아요. 제주도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제주도? 제주도 어디요? 제주도 우도 속의 비양도라는 곳이에요. 아, 저 거기 가봤어요. 엄청 예뻐요. 비양도 가봤어요? 잔디밭이 싹 이렇게 있고 맞아요. 섬 끝에 있잖아요. 네. 오, 되게 특별한데요. 약간 세계의 섬인데요. 제주도 그렇죠. 속에 우도 속에 비양도. 와, 표현 괜찮네. 예.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백패킹 성지가 지금 말하신 통영 옆에 대매물도, 인천 구럽도, 그리고 제주도의 비양도. 네. 그러면 여행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뭐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 무조건. 아, 진짜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이게 많이 되나 봐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행을 하면서. 네, 정말 많은 경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맥도 많이 생겨요. 나중에 뭘 하더라도 그 인맥을 토대로 더 다양하게 분야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여행 인플루언서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 시청자 중에서도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우선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우선 하세요. 그냥
좀 진짜 하세요. 뭐 장비 사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일단 좀 하세요. 무조건 시작을 하라는 거죠? 네,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는 것과 시작을 안 하고 되고 싶다는 것만 느끼고 있는 건 정말 달라요. 일단 하세요. 하면 돼. 관심만큼 큰 응원도 없거든요. 그죠. 정말요. 네, 특히 내가 관종들. 맞아요. 네, 저 진짜 관종. 저도. 아, 관종. 관종은 아닌데 관종이 싫지가 않아요. 관종님, 아, 반갑습니다. 솔직히 관종만한 탤런트가 없어요. 아, 맞아요. 자연스럽게 몸에 관종인 사람은 정말 잘해. 아, 맞아요. 도전적이게 잘해. 확실히 이 인플루언서를 되려면 또 관종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게 탤런트예요. 저는 그렇죠, 가장 그거한 탤런트라고 봐요. 아, 근데 혹시 책도 좀 쓰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제가 책이 너무 적어가지고 출판사에서 아직도 지금 좀 문자가 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출연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목적이 없지는 않았어요. 아, 사진을 잘 찍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풍경이 좋은 날은 예쁜 옷을 입어라. 정말 별거 없는데요. 진짜 별거 없는데요. 별거. 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뭘까 했는데. 네.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네. 그러면 오늘 촬영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행 인플루언서 녹감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매물도에서 보나요? 다음에는 저희가 매물도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 저는 지연 녹감이었습니다. 안녕.